본짝 만나서 한 거. 고장나고. 30살 후반이에요, 벌써. 부록의 나이를 가고 있습니다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얘기하면 안 돼. 세입해 나가는 거야. 나이 얘기를 왜 했어? 아니, 정말 후회했어요. 나이 얘기하면서 순간 바로 자동 버튼으로. 아, 야. 시집 얘기가. 오토지, 오토. 좀 늦지. 그럼 엄마가 지금 몇 살인데? 엄마 70. 그러니까 엄마 얼마나 늙었냐, 지금. 아, 늙어가.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고. 아우, 그만 좀 해라. 어머니가 약간 스토리텔링을 하시네. 그렇지. 내일이라도 시집 가면 내일이라고? 아니, 내일이라도 시집 가면은 네, 오늘 아니, 저녁에... 아무나 갈 수는 없잖아, 아무한테나. 그냥 한번 가요, 누나. 한번 가요, 누나. 아니, 아무나 갈 수는 없잖아, 아무한테나. 오늘 저녁에 죽어도 괜찮아. 어머, 어머. 오늘 저녁에 죽어. 아, 진짜. 아니, 애기도 원하세요? 응. 그럼, 아, 너야 뭐 그 저거. 조그만 애들도 얼마나 예쁘냐. 아, 하필 또 와. 애기들이. 딸둘이 아들 하나. 딸둘이 아들 하나. 아이고, 정확하게 또. 계획이 있으시네. 딸둘이 아들 하나. 아니야, 인사하지 마. 인사하면 또 말 길어져. 아, 이쁘지. 내 애기면 얼마나 더 이쁘겠어. 성재 시집을 가야 애를. 던지시네. 내가 보니까 그 누나는 그 소재만 다르고 그 스토리는 똑같아. 그러니까. 처음 담아보네, 처음 담아봐. 그지? 응. 이렇게 이제 배워놔야 나중에 시집가서도 이제 김치도 한 번씩 담고 그러는 거지. 어? 그래. 아니, 나 이제 연결될 것 같았어. 뭐든 시집이야. 안 해보고 가겠냐. 근데 지금 그 시범하는 것을 똑똑히 오늘 저기 해. 알았지? 네. 그렇게 해야. 주부가 와서 김치도 담아 먹고 그래야지 사모님도 그러고 하나 그거 엄마는 뭐 한 40년 해도 와 김장은 해년마다 하지 않아 그럼 뭐 엄마도 할 줄 알아서 했겠어? 김장하는데 정말 저렇게 계속 말씀하시네. 예전에는 귀 기울여서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멍해지더라고요. 귀에 딱 찍어졌구나 이제. 영역이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. 저 정도로는 해탈이거든요. 약간 멍해지는 거 있잖아요. 되게 삐 소리 나는 거 그거 있죠. 이제 오, 그 묵은 처리. 아유 정말 밥 어디 먹고 살렸대 참. 그렇게 빵 드실 하고. 오이를. 나중에 시집 가서 옛날에 진짜 옛날에 강아지 봐. 저기 왜 올라가지? 시집 얘기만 하면 제가 짓더라고. 아니 엄마는 나보다 더 연애를 잘하고 계시니까. 어, 그러네. 연애의 팁 정도 준다면 어떤 것들이 매력 발산을 할 수 있을까요? 아,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이야기하잖아. 이제 사람이. 하면은 뭐, 만나면 다 호감 살라고 잘해주기만 하지, 뭐, 내한테만. 그렇지만 그게 이제 아니고. 처음에 그러다가 좀 친해지고 그러면은 뭐, 같이 또 술을 먹어보면 또 술 먹어보면 본성이 나오는 거야, 사람이. 아, 이성과 술을 한번 마셔봐라. 그 만나고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렇게 습성이 나오잖아. 자기 이주로 그냥 이기주인 사람이 있어. 상대로 배려해주지 않은 사람. 저게 진짜 어려워. 저게 제일 어려워. 말은 그렇지만은. 한두 번 뭐 두세 번 이렇게 사주면 맨날 뭐 얻어먹기만 하냐고 또 조그만 거라도 뭐 한 돈만 원짜리라도 뭐 맛있는 거 있어.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한 번 또 사드리고 그러면 요새 세상에 뭐 어떻게 뭐 남자한테 막 이렇게 하고 얻어먹기만은. 그건 또 맞는 것 같아요. 언니 어머니. 언니 어머니. 지갑을 열고 입은 벙해라 그랬어. 입은 많이 말을 하면은 마이너스야.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 입만 갖고 다니던 엄마도 입만 좀 가지고 다니던. 젊었을 때. 지금 인기 많이 있을 것 같아. 그런 거 없고. 그러니까 근데 엄마의 어떤 매력에 빠지신 건데? 어디가 좋대 엄마의? 모든 게 좀 하는 것이 그 조금 저 뭐 여성스럽다든가. 어? 여성스럽다든가. 나보고 여성스럽대.
같이 가 밥을 먹고 그러면 여기 좀 맛있으면은 아이고 또 언제 지금 아니 언제 준 건 아니고 좀 잡사 주세요. 여기 좀 먹어보니까 맛있네. 그러면 아 그런 응 아 그래요. 이제 먹고 아 이게 어른들의 세계라는 것인가. 스윗하시네. 뭐 그 잘하려고 막.